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you asked me, ask A to B죠. 너가 나에게 목적어 to 동사원형 diagram 여기 B 적어야 되겠네요. B면서 동사원형. 자, diagram은 도형으로 그리다. 도형으로 그리는데, 자, sentence는 문장. 자, 문장이죠. 문장을 도형으로 그리라고 요청한다면은, 문장 분석하라고 한다면 이 뜻이요. 자, I'd be는 I would be 준말이요. 나는 아마도 would be hard, pressed. 자, 뭐 would BPP요. 조동사 BPP로 아마도 세게 눌려질 것이다. To it. 자, it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여기서는 이것이 요청이에요. 이러한 요청에 나는 hard press 납작하게 될 것이다. 아주 힘들어 할 것이다. 힘들어 할 것이다 아니라 힘들게 될 것이다가 해석이 정확하겠죠. 저 조동사 BPP니까. 자, 나는 항상 현재 완료. 자, have PP예요. 자, struggled 해서 힘들어 했다. 힘들어 했는데, 자, with this exercise 이러한 연습과 함께. 자, 그리고 절대 두 번째 PP예요. 현재 완료 have PP 1번, have PP 2번. 자, grasped 했다. 절대 이해하지 못했다. 자, the idea인데 of dangling participle. 자, dangling participle 한국말로 해서 뭐 여기서는 현수분사라고 하는데, 자, dangling은 뭐냐면은 이게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상태에서 분사를 걸어버렸을 때 dangling participl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dangling이 달랑달랑 걸려있다는 뜻이고, participle은 분사죠. 그래서 주어에 딱 고정시키지 못했던 애들,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는 애들, 누구로 수식했는지 모르는 애들을 dangling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예, 접속사죠. 그러나, 자, 나는 like to think, 나는 좋아해서 생각하는 것을 목적어. 자, 때도 접속사. 내가 pretty는 여기서는 꽤, well 또 부사죠. 잘 썼다고 생각해. 그냥 문법 몰라도 이 정도는 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rules가 주어져. 규칙인데 of grammar. 자, 하면은 문법 규칙들은 certainly 확실히 도움을 줬어. 또 해서 그러나, 자, 우리는 need not. 자, 할 필요가 없어. 동사원형. 자, let, rules get in. 그래서 let 사역 동사 뒤에 또 동사원형이죠. 자, 규칙이 get in the way. 간섭하다. 원래 끼어들다 뜻이죠. 그러면 간섭하기 허락할 필요가 없다. of 뭐의 flow, 흐름에. 자, 그리고 이렇게 두개 묶었네요. 자, 흐름과 creativity, 창의력에. 흐름, 창의력. 창의력의 규칙에 너 목매게 하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주제. 자, 음악 교육이요. 교육은 이 학교에서. 자, sometimes 또 삽입절이네요. 가끔씩 음악 교육 셀수 없어요. 지금 단수 포함하는데 너무나 많은 집중을 on grammar, 문법에. 자, 그다음 little은 여기서 부정어예요. 거의 없다. 자, 그래서 room은 여기서 space의 뜻이죠. 공간이 거의 없는데 for 뭐를 위한? 창의력을 위한. 자, 우리나라 얘기야.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맨날 주입 암기식 교육도 창의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자, 누가? 아이들이. 자, 목적격 보호는, 자, to read, 읽기를 더 잘. 자, 우리는 should 동사원형, 자, have them. 자, have는 여기서 또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자,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죠. 저는 본격의 동사원형으로, 자, 쓰도록 해야 돼. 동사원형. 자, 이야기들을.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아이들이 또 목적어죠. 자, to become 또 목적격 보호, to 부정사 되기를. 자, 포인트는 시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인들은 그냥 알기만 하면 되고. 자, 시인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should ask 또 요청해야 되는데. 자, 해서 sh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them은 해서 아이들에게, to 또 동사원형. 자, be가 자, write 쓰도록 시를. 문법이나 가르치지 말고 글쓰기를 가르치란 말이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 글쓰기를 먼저 시킨 다음에 문법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법을 먼저 배우고 글쓰기는 못하게 되죠. 자, 고까죠. 자, similarly 유사하게도 지금 접속사 문제가 하나, 둘, 세개 나왔어요. 유사하게도,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또 목적어인 our students가. 자, 또 to 부정사 썼네요. 뭐에? 자, to be PP예요. 이번에는 자면 pupils. 하면은 만족되어지기. 퓨퓨트.
만족되어지기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만족되어지기를 BPP.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뮤지션, 또 창의적인 형용사가 음악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썼어요. 자, then 그러면 they는 여기서 누구냐면 학생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은 must BPP 주어져야만 된다. 많은 기회들인데 다 형용사용법이죠. 자, to compose 할. 자, 하면은 작곡할. 자, without the rule. 자, without 중요해요, 여기. 자, with 하면 안 돼요, 여기 빈칸 넣기. 자, 하면은 규칙들과 함께, 아, 없이, 규칙들 없이, 그래야 말. 자, 그 다음 힌더링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별표 치시고. 힌더링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문법 규칙이에요. 이 문법 규칙이 hinder, 방해하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문법 규칙의 성질이 능동으로 잡는 거예요. 본연의 성질. 자, 하면은 hinder를 방해하는데 그들의 가는 길을. 그래서 가는 길이란 말 어떤 길? 작곡하는 길을 규칙에 있어서 못 쓰게 되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의적인 활동이란 것은 will open 동사원형이네요. 열어줘야 돼. 자, open door, 문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는 기회를 나타내요, 보통 문이란 게. 자, 어떤 문이냐면 to a much deeper, 더 깊은 understanding, 이해. 모든 concepts, 개념들. 개념들에 대한. 자, 그 다음 the rules that should be taught in the music. 자, 그 규칙들인데, 자, that should be taught in the music. 그래서 좀 이상하게 썼네요.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거를 가려서 못 봤는데 콤마 동격으로 썼어요. 아까 줄 치면서 못 봤었는데 동격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창의적인 활동들은 더 깊은 이해를 열어주는데 개념들에. 그러니까 창의적인 활동이 선행되었을 때더 깊은 이해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동격으로 규칙들이에요. 창의적인 활동들에서 깊은 이해가 생기면 그 규칙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규칙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규칙들은 should be PP예요. 그럼 수동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음악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창의적인 활동이 1번으로 와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우리가 규칙을 배워야 된다. 순서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동격으로 써갖고. 그래서 주제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규칙이나 법칙에 적용에 의해서 억압, 창의력 발 딸의 억압을 가지면 안 된다가 주제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규칙의 규에 되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 작정, 아, 이렇게 혀가 보이네. 음악 창작을 해야 된다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